저는 천하제일태공작소의 대표 이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주에 터를 잡고 있는 극단마실 손혜정입니다. 저는 극단마실에서 대표를 하고 있고요. 천하제일탈공작소는 탈춤을 추는 단체입니다. 탈춤 연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탈춤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다면 지금은 탈춤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극단마실이고요. 마실 간다는 말처럼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예술을 나누고 같이 웃고 놀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극단입니다. 천하제일탈공작소의 중장기 프로젝트는 탈춤의 빛과 빛, 그리고 모두와 탈춤입니다. 탈춤의 빛과 빛은 이제 탈춤이 남겨준 빛, 밝은 것들, 예를 들어 공동체의 문화, 그리고 지배층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시대를 풍자한다는 것, 그런 것이 탈춤이 남겨준 밝은 빛이라면은 또 탈춤이 남겨준 빚이 있습니다. 탈춤에서 장애와 여성을 보는 시선들은 지금 사회와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잘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작품에 녹이는 것이 이번 중장기의 목표 중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두와 탈춤이라고 해서 시민들과 함께 탈춤을 추는 기회를 늘리는 것. 네, 그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이랑 함께 협업해서 진행했던 사례를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제 공연을 보러 오면 그냥 극장 가서 딱 공연만 보고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재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남에 있는 다섯 개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협업을 해서 극장에 와서 공연을 보기 전에 타점 프로그램으로 수업에서부터 이제 공연을 볼 준비를 하는 거죠. 일종의 교과를 다시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실제 교과를 다 펴놓고 어느 교과를 연결할 수 있을까 해서 수업을 다시 재구성하고 공연 전에 수업을 다 하고요. 또 공연 와서 극장에서는 극장 공간을 탐방하면서 극장 전체 공간을 체험학습 공간으로 생각하면서 공연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공연 본 것을 또 교과에 연결해서 또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협업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공연을 치러냈습니다. 23년도 하반기는 가까이 있는 서울문화재단과 협업하는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준비하는 작품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탈춤 대본을 몇 편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그 탈춤 대본을 발표하는 시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준비된 대본을 공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있는 청소년 팀과 저희 팀이 함께 교류를 해서 공동창작 1년차 진행하는 게 남아있어요. 청소년 작품을 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주제를 찾아가는 작업을 할 거고요. 내년에는 지금 2년차를 통해서 저희가 경험했던 지역민과 함께하는 커뮤니티도 좀 더 확장하고 예술 교육을 좀 더 성장시키고 저희 팀만의 이제 정체성, 지역 안에서의 정체성을 더 찾아가 볼 계획입니다. 예술은 대부분 서울, 경기, 수도권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맛집을 찾아서 사람들은 전국 곳곳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연을 찾아서도 전국 곳곳으로 가는 걸 꿈꾸거든요. 저희는 지역극단이니까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 그리고 지역 어떤 특별한 장소 꼭 거기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희망하는 바고 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등장 1년차에도 진행했던 것처럼 지역의 이야기들, 지역에서만 꼭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가는 것 저희의 꿈입니다. 일단은 탈춤에 대한 수요를 좀 높이고자 하는 저희의 좀 천하제일탈공작소의 팬층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탈춤을 추면서 저희 이제 탈꾼들이 즐거웠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춤추는 그림인데 지금 이 시대에 관객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탈춤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그런 과정으로서 여러 시민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탈춤으로서 시민들과 만나고자 한강에서 지금 월 2회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 공간에서도 앞으로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으니 한강으로 놀러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